가이드 시청자 여러분, 송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의 송 안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서울역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갈 거예요. 저희가 직접 대중교통을 타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와 같이 출발! 저희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네. 5번 정류장에서 401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Let's go. 도착했습니다. 저희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히트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 자. 틀렸지롱. 여기였지롱. 삼성역 내려서 쭉. 지금 빅히트 엔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단! 도착했어요. 아, 자, 안토니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빅히트는 초기에 JYP 하위 레이블로 시작했다. OX. 그냥 찍어볼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X. X? 보셨어? 맞아요? 오! 우와! 자, 설명해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대표 이사이자 작곡가인 이제 방시혁 분이 JYP 독립해서 세운 회사고 하위 레이블이 아니라 이제 제휴 관계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빅히트의 첫 아티스트는? 빅히트 첫 아티스트? 힌트 해주세요. 힌트요? 힌트. 남녀 그룹이에요. 하나 더 줄까요? 노래 하나 알려주세요. 아, 노래 하나? 오케이. 심장엽서. 오! 바로 알지. 오,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저 한국 왔을 때 10년 전에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에이트. 빙고! 맞지? 맞아. 오, 잘하네. 그 래퍼 한 명, 그리고 여자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케이, 다음. 네, 세 번째. 자, 세 번째. 다음 중 BTS가 노미네이트 되지 못한 시상식은?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예시해 주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빌보드 뮤직 어워즈. 두 번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세 번째, 그래미 어워즈. 네 번째, 아카데미 어워즈. 정답은? 정답은 아카데미 어워즈인가? 맞아요. 진짜요? 오 마이. 아카데미 어워즈는 이거요. 미국의 yes. 대표적인 영화 시상식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바로 갈게요, 저. 자, 월드스타인 BTS한테도 어려웠던 과거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데뷔 1주년 기념 화보 촬영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려주세요. 아, 알겠어요. 넉넉하지 못해갖고 촬영을 하려면은 네.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노 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했대요. 메이크업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와우, 자신감.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내줄게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이제 비슷한 이제 짝퉁 그룹도 생겨났다고 해요. 일본에 있는 짝퉁 방탄소년단의 이름은? 자, 보기 줄게요. 첫 번째, 네. 탄도소년단. 두 번째, 화살소년단. 세 번째, UDT 소년단. 네 번째, 전차 소년단. 자, 뭘 것 같아요? 1번이지. 1번? 1번 뭔데요? 탄도? 오! 맞아? 탄도 소년단. 저희가 이렇게 빅히트에 관한 이런 퀴즈도 풀었어요, 저희가. 어때요? 케이팝 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